예,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예요. 일단 보건복지부가 성춘향에게 진단의약과 의약과 전문의자 의정을 발급하고, 그죠? 발급된 사항을 코리아스프레에 기록을 하고. 왜 코리아스프레냐니까 보건복지부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코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속된 스프레이 코리아스프레죠. 그죠? 그리고 이 기록의 내용은 위 변조가 불가당하다는 것을 능하다는데 각국이 동의. 각국이 동의. 그래서 진단 결과가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살짝 고쳐서 제출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마치 음성 판정 받은 것처럼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단의학과 전문인자 입증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 아 오늘 한국어 발음이 정말 안 되네. 자 의료기관 기관을 등록하는 거죠. 그죠? 펌이 의료기관 등록. 요거 등기는 시군구 사항이에요. 그런데 도봉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죠. 그러니까 서울 서울 스테이트 스풀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할 겁니다. 두 가지 한 건이에요. 첫째는 자격증 발급. 두 번째는 의료기관 등록. 그죠? 요 정보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각국이 동의하는 표준 양식에 따라서 진단 작성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다 액토 리셋을 하고 그리고 IX 환경으로 들어야겠죠. IX, S, MIX 들어가서 새로 만들어진 파일들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Certificate 있어요. Certificate은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쓰는 겁니다. 누가 발급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발급했는지, 발급 날짜가 언제이고 유효기관이 어떠하고 관련 문서가 뭐가 있는지 간단하죠. 그리고 belong to 유저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도 있어요. 라이선스는 의료기관에 발급되는 것이 라이선스이고 라이선스는 이렇게 폴리스가 나왔네. 라이선스 요거. 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이름은 달라요. 라이선스는 영업허가증이죠. 일종의. 그리고 certificate 자격증은 그 사람이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certificate. 라이선스는 특정 업체가 특정 업종의 업무를 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영업 허가를 내주고 말고 하는 게 라이선스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자, 이렇게 certificate과 라이선스를 만들고 먼저 certificate을 발급하는 절차를 test certificate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178번으로 지금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 첫 번째부터 볼까요? 먼저 코리아스풀과 서울스풀을 만들고 그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스풀을 만들어서 코리아스풀에는 자격증을 등록할 것이고 서울스풀에서는 토미 클리닉이라고 하는 진단의학 의료기관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유저는 이렇게 코리아와 미즈성 성춘향과 한국 두 명의 유저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티를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MHW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해서 한국의 보건복지부이고 다음에 성춘향의 엔터티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왜 만들었냐니까 성춘향의 엔터티가 있어야지 나중에 자격증을 발급받았을 때 보건복지부에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지불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서울 엔터티도 만듭니다. 서울 엔터티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토미 클리닉이라고 하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의료기관을 등록할 때 등기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서울은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네 엔터티의 대차대조표가 필요하죠.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저, 성 엔터티는 미즈성, 성춘향과 서로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예, 그리고 서울과 서울은 어디 소속인가요? 서울은 한국 소속이죠. 그래서 서울하고 MHW, 보건복지부 둘 다 한국이 소유자인 걸로 이렇게 나중에 잡겠습니다. 자, 크립토는 추가된 건 이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MHW, 그죠? MHW,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크립토를 추가를 했고 자, 첫 번째 단계, 보건복지부가 성춘향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계 다큐먼트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큐먼트는 뭐 전문의 자격증, 진단의학이죠. 진단의학 전문의 자격증이고
위와 같이 뭐 어떠하고 발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이고 그리고 졸업증명서, 의사국가시험 합격증명서 필요하다면 전학년 성적증명서 그리고 이 문서들을 다 해시해야 되겠죠? 해시하고 해시한 문서들을 모아서 해시들만 모아서 새로운 해시를 또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절대로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죠. 성적증명서에 하나 내가 C 받은 거 있는데 그걸 A로 살짝 고쳐놓는다거나 그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다큐멘트를 만들고 이 다큐멘트를 기반으로 서티피킷을 만듭니다. 그죠? 서티피킷은 Diagnostic Medicine Specialist 진단의학 전문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서티피킷을 만들었으니까 이 서티피킷을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선스는 라이선스도 비슷한 구성으로 합니다. 이렇게 다큐먼트 만들고 다음에 이번에는 서티피킷이 아니라 라이선스로 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비슷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issued 2가 not found 라이선스에 issued 2가 없는 모양이군요. 라이선스 볼까요? 라이선스 그러네요. 이 폴리스고 얘는 라이선스 issued 그러네요. issued S 되어 있네. issued 2 그리고 license 마찬가지 이것도 issued by issued 얘는 issued 2 제대로 되어 있군요. 그럼 recompile 해서 새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license changes undefined or private license 2 그런가 보군요. 라이선스 다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줘야지 아규먼트가 불일치할 때 아규먼트를 하나만 던졌을 때도 제대로 동작하려고 디폴트가 불러주겠습니다. 마찬가지 리컴파일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라이선스를 돌리죠. 이번에는 issued at given to cast 미리 준비를 돌려봤어야 되는데 제가 안 돌려보고 했더니 터졌습니다. 자, 뭐가 있나요? 여기서 change set create license에서 undelete nothing 있고 지금 change set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죠? 이거죠. 여기서 어디 있나요? issued as이 아니라 issued to 이 부분이죠. 그죠? 다시 복사해서 이번에는 날짜가 안 맞습니다. 날짜가 안 맞아요. 자 다시 라이선 이렇게 오류가 많이 뜨는 경우도 처음이네. 자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데이트로 넣을게요. 그리고 라이선시자 여기서 또 네이버 데이터 타임 얘는 액토를 해서 다시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코치만 놓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리도록 하면 되죠. 지금 198번 돼 있는데 지금 수정한 내용은 에피소드 178 업데이트라는 이름을 올려 놓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라이선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 성춘향이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지불하고 대신에 보건복지부는 자기가 발급한 서류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전자서명을 첨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과정이 밑에 있는 이 과정입니다. 아이템 셋 구성하고 한 것들은 이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이걸 트랜잭션을 담고 수풀에 넣고 이전에 봤던 과정과 동일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기록된 수풀에 기록된 사항은 절대로 위조나 변조나 수정이나 갱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전자서명으로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증과 동일합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라이선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들은 이전에 봤으니까 다시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 보건복지부와 성춘향의 밸런스 시트를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성춘향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받고 받아서 그것을 수입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들도 이전에 봤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이 그대로 라이선스, 서티피킷과 라이선스에 반복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누구 성춘향에게 이러한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의 전자서명으로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죠? 보건복지부의 전자서명은 누가 입증을 하나요? 그거는 한국의 전자서명으로 입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단서를 보고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의 전자서명을 보고 어떻게 되냐니까 진단서에 진단서 서명은 누가 하죠? 의사의 서명이잖아요. 의사의 진단서 서명. 의사의 진단서 서명을 누가 보증하나요? 이걸 보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의 서명이 보증을 하죠. 보건복지의 서명은 누가 보증을 하나요? 한국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서명이 보증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